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를 했고 새 시정 운영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에 여러 가지 지금 걱정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소소하게는 오래된 냉면집이 없어진다, 노가리집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을지로 재개발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제로페이 서울시에서 좀 뭐랄까요 그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인데 이게 지금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너무 늦었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려고 하기는. 아, 뭐 그래도 아직은 인사할 시간이죠. 아니 근데 네, 제가 고맙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네네네. 지금 서울시에 예를 들어 네. 뭐 을지면옥 같은 예, 예. 뭐 오래된 냉면집 그리고 뭐 무슨 네. 호프집 있잖아요. 노가리 골목 네네, 을지로에 그 직장인들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네네. 이런 거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재개발한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예, 뭐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요. 네. 이러한 서울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네. 노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오래된 가게들. 그렇죠. 예. 오래된 가게 이런 생활유산. 예. 그다음에 전통 도심 제조업에 대한 산업 생태계는.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 네.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에 이 일대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또 그 지역이 중구지 않습니까? 네. 중구청,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전통산업 종사자, 또 토지 소유자가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이런 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거기를 좀 쉽게 말해서 쫙 밀고 그 예전에 그 피막골처럼요. 어떤 빌딩들을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세운 상가는 본래 사실 그렇게 하기로 됐던 건데. 네네. 세운 상가는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인근 주변도 옛날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 서울시가 원칙으로 갖고 있는 재생의 원칙을 갖고는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저도 사실 뭐 이 자세한 것은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보게 됐는데 네. 그런 게 고려하는 게 약간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뭐 그동안 그런 이 어떤 사람 특별시 이런 원칙하에 네. 그 전임 시장 시절에 뭐 수백 개 달했던 무분별한 재개발 유탄 프로젝트는 최대한 줄이거나 취소 해제했고요. 네. 이런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오래된 가게나 네. 이런 것을 배려하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재설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게들이 계속 남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때로는 불가피할 수도 예, 있겠죠. 물론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가능한 한 예. 살리고 뭐 하겠다는 게 저희도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언뜻 떠오르기에 지금 손혜원 의원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목포에서도 그게 이제 구도심 재생 사업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님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런 어떤 네네. 도심 재생이나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서울시의 예. 도시 재생이 예. 시작이 돼서 이게 전국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 원칙이 네. 사실 과거에는요. 네. 이런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지역 고유의 기억이나 역사, 문화, 터전을 지우고 예. 새로 쓰는 방식이었다면 네. 도시재생은 이제 지역의 역사와 삶터를 고쳐서
다시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한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개발 방식이 완전히 새로 부수고 건물을 다시 짓는 방식이라면 도시재생은 그걸 수선해서 다시 쓰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 서울시 경우에 도시재생이 뭔지 정확히 보여드리는 게 서울로 7017 있잖아요. 네. 이게 본래는 사실 고가도로였지 않습니까? 아,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거요? 예. 그렇죠. 이걸 철거하는 대신에 기존 그 이 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식물원으로 만들고 네. 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보행 친화도로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 같이 옛날에 이게 용도 폐기됐던 산업화 시대 유산인 석유비축기지를 네. 지금 서울의 핫플레이스 문화명소가 됐거든요. 네. 서울로 7017도 영국 뭐 가디언지라든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관광지에도 포함이 됐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리관유 세계 도시상 그러니까 도시 행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리관유 세계 도시상도 받았는데 요걸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그래갖고요. 이걸 전국에 걸쳐서 하고 전국에 있고. 했다. 그 중에 예. 하나가 목포도 해당이 된 거죠. 그러면 이쪽 그 뭐 도심 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워낙 밝으시니까요, 박 시장님께서. 예예예. 예, 예. 그 지금 그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투기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하나 여쭤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 저는 사실 네. 제가 서울시장 되기 전에 희망제작소라는 네. 단체를 운영했는데 전국에 걸쳐서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살리고 좀 이걸 활용해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정말 명소로 만드는 일들을 쭉 연구를 했는데요. 네네. 그 중에 목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정말 그 일제 강점기에 여러 그런 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네. 그래서 그 도시 원도심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도록 사실 그 당시 목포시장한테 이미 요청을 했는데 네.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제 지금에 와서야 그 이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 도시 재생으로서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시는군요. 글쎄요, 뭐 근데 뭐 서울의 경우에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 대학로 그 위에 있죠, 그 예. 한양 도성 지나가는 그런 쪽에는 문화적으로 인식이 있는 분들이 예. 이것이 사실은 없어지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이런 걸 좀 매입을 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문화계 인사들이 사실 매입해서 박물관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뭐 그것을 꼭 투기로 몰 일은 아니다. 그것이 뭐 재산상의 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계 인사들이 또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박 시장님 생각으로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예, 다음 예, 예. 얘기 넘어갈게요. 네. 그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예전에 나와가지고 이 집값을 네네. 너무 많이 올렸다 이런 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갖고 예. 그게 사실상 중단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청사진 밝히면서 용산 와이밸리 재생 사업 그리고 마포 여의도 핀테크 뭐 육성 거점 뭐 이 얘기들이요. 결국은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른 얘기예요 이게.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을 네. 만든다는 것은 주택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네. 보류한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많이 안정됐지만 네. 청와대 김수현 그 정책실장 말씀처럼 네. 아직도 뭐 서민들에게 이게 그 체감될 때까지는 아직 좀 더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서울시장 4개년 계획에 포함된 네. 여의도 용산 지역 관련 사업은 주로 경제활력 제고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용산 와이밸리 재생사업은 지금 용산 전자상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동안 침체일로를 겪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본거지로 네. 혁신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고요. 네. 또 마포 여의도의 신산업 거점사업은
뭐 건물을 무엇을 줬고 이런 뜻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이거든요. 네. 이걸 육성을 위한 어떤 산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 부동산을 무슨 손을 대고 네. 건물을 짓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예. 여기에 이런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분야의 기업들을 집적시키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 주택 공급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때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도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 해당 자치구에서 좀 반발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예.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네.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혁신적 공공주택 8만 호 공급 계획이 예. 자치구와의 교감과 협의를 거쳐서 발표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사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것은 사실 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런 인식을 바꾸는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어린이집이라든지 창업시설 같은 이런 미래혁신시설, 지역주민 편의 이런 게 들어가고 오히려 여기에 시민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최고 품질의 그런 주거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거든요. 네. 네, 오히려 저는 유치 경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래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예. 객관적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임대주택에 이 가까이에 그러니까 반경 500m 이내인 아파트 매매가가 오히려 상승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식하고는 좀 다른 결과인데요. 네. 앞으로 아마 더 좋아질 겁니다. 그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업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제로페이 이거 이렇게 확산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돈만 많이 들여놓고 이게 네. 많이 안 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론 이제 지금 뭐 이게 제로페이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직 사실 본격적으로는 시작도 안 했죠. 진짜 시작은 그러니까 3월인가요, 이게? 이게 지금 저희들은 뭐 3월 예. 또 그 이후까지 계속 이런 부분을 예. 뭐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완성도를 높여갈 생각입니다. 정식 출범선까지. 네. 지금 뭐 시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제로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네. 지불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뭐 새로운 이제 이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데 하루아침에 완벽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뭐 저도 이게 써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큼 편리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편리한데다가 예컨대 이 수수료도 면제가 된다. 네네. 거의 수수료가 0에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아무도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안 쓰고 있어요. 그 가맹점도 안 쓰고 소비자도 안 쓰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써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직 예. 여러 가지 그 설치나 예, 예. 이런 홍보나 이런 게 이제 미비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 아하, 사실 예. 우리 대한민국에 웬만한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쓰려고 하면 예. 그 포스 시스템이라고 예. 그걸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3월 말, 4월 이렇게 돼야지 이제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예컨대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게 이제 대략 언제쯤이면은 좀 자리를 잡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보통 왜 우리가 과거에 사실 지금 그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게 신용카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용카드도 몇 년 걸렸죠. 그런데 예. 중국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 제로페이 이런 간편 결제가 다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선진적인 시스템이고 그리고 훨씬 편리하고 또 이게 결국은 그 소득 공제라든지 본인한테도 이게 이익이 됩니다. 아, 처음이니까 아직 안 써봤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건
앞으로 굉장히 보편화될 거라고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뭐 그 만약에 좋은 거라 그러면은 많이 쓰도록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정교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좀... 이제 아기 보고 빨리 네. 뛰어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됩니까? 약간은 시간은 주셔야죠. 그럼 잘 걸어 다니시고요. 끊지 말고 그럼요. 아 요건 네.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 네. 측의 책임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뭐 저는 책임을 논하기 예. 전에 예.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니 뭐 우리 저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예. 연구원이 연구했던 결과를 그냥 인용한 것이고 예. 저는 이걸 갖고 지금 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서로 예.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줄일 것인가 특히 저는 호흡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아하. 이 대기질이라는 것은 늘 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국가 간에 또는 도시 간에 네.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것인가 뭐 이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북경시와 함께 네.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요. 동북아 도시 13개 도시와 대기질 개선 협의체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연결해서 시간이 없었고 거의 백화점식으로만 여쭤봤네요. 다음에 좀 깊이 있는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네,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